맛있습니다. 진짜 그 우리가 먹던 딱 그 부대찌개 맛입니다. 햄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한 봉지에다가 스팸 한 캔 이렇게 딱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있잖아요. 부대찌개 그 막 기름진 막 햄이 잔뜩 빠져서 뭔가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기름진 맛이 좀 덜합니다. 햄을 종류별로 한번 먹어볼게요. 큰 햄. 괜찮습니다. 고기 함량이 나름 꽤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작은 햄. 그 우리가 늘 먹는 비엔나 중에서 살짝 저렴한 비엔나 맛입니다. 오, 얘 그거 아니에요? 페퍼로니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입니다. 뭔가 살짝 좀 부족해. 그리고 스팸. 역시 스팸은 언제 먹어도 짭니다.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. 아까 얼떨결에 그 집어먹은 햄인데 맛있습니다. 약간 이게 페퍼로니 그 맛 햄 같아요.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살짝 그 매운 매콤한 맛이 나면서 그렇습니다. 그럼 얘는 뭐지? 얘는 그냥 햄인가? 자, 그러면 밥을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덜어서 쭉 갖다 이 정도를 놓고 여기다가 그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버터를 살짝 놓겠습니다. 그리고 탁. 김. 냄새가 상당히 한 입 드릴까요? 전 먹어보겠습니다.
버터의 향이 가득 퍼지면서 그 짭조름한 국물이 느껴지면서 면이 꼬들꼬들하게 씹히면서 다시 한번 버터를 싹 버터 향이 비비는데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얼마였더라? 8,000원 정도 했거든요. 근데 부대찌개 먹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사다가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아쉽게도 협찬은 아닙니다. 아 참, 구독하셨나요?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뭐야, 죄송합니다. 아니 이게 밥이 저게 두 공기 반 분량이거든요. 절대 적은 양이 아닌데 아까 면도 1인분 먹었잖아요. 그래서 라면 하나에다가 지금 밥 2인분에 막 해물 다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배불러서 못 먹는데 이게 막 짭짤하면서 막 그 알죠? 막 자극진 기름진 맛이라 그런지 쑥쑥 들어갑니다. 진짜 한 공기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하지만 참겠습니다.
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? 어, 앞니 나간 거 아니야? 맷돌 손잡이가 없네요. 저는 치아를 점검하러 가봐야 돼. 화장실에 가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